네, 너무나 유명한 나무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무 문화재 연구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봉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경북대 명예교수님이신 박상진 박사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해외여행 우리가 자유롭게 하게 된 지가 이제 한 20여 년 남짓 되나요? 그렇죠. 예. 생각보다 오래지는 않은데, 이제 다른 나라 가보면서 새삼 깨닫게 된 거죠. 우리나라 자연이 이렇구나. 이렇게 기차나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온통 구릉이고, 그 구릉은 다 나무로 덮여 있고, 이게 어느 나라, 어느 땅을 가나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이게 산지가 심한 나라였구나를 새삼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세 속에 살다 보면 그 나무라는 게더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가까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민족에게 나무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대 자체가 금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군릉지가 많고 산악지대죠. 그래서 그60% 이상이 우리나라는 이제 산악지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저 조상들의 삶이 나무와 함께 이렇게 같이 살아왔다 해도 저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또 지형이 복잡하니까 나무 종류도 비교적 평지에 있는 나라보다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바로 나무와 함께, 나무와 같이, 나무를 이용하면서 살아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우세종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많은 나무는 어떤 종입니까? 예, 저 당연히 소나무입니다, 현재는. 소나무. 예, 이제 소나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참나무라고 참나무. 말하죠, 그죠? 예, 저 도토리가 달리는 나무, 흔히 산에 있는 거.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소나무는 사실 조선 왕조 들어와서 이제 소나무가 아주 이렇게 많아졌고, 그 이전에는 참나무, 느티나무 뭐 이런 소위 화렵수가 우리 산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구가 적고 이제 이렇게 좀 산이 덜 파괴될 때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소나무는 산이 파괴됐을 때 들어오는 거니까. 아니, 조선조에 소나무가 급격히 늘어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소나무라는 나무 종류가 원래는 좀 산이 파괴돼 가지고, 예. 예, 그런 뭐 이제 뭐 나무를 뗄감이나 목재로 베어버린가 쓰거나, 이랬을 때 예. 그 나무는 이제 또 소나무는 햇빛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햇빛을 많이 볼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뭐저 숲이 파괴된 경우인데, 숲이 파괴된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저 중엽의 그 몽고란이 있으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점점 더 이제 나라가 피폐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숲이 자꾸 파괴됩니다. 예. 이제 더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좀 나라가 혼란해지면은 이제 숲이 자꾸 또 파괴되니까, 특히 이쪽에 제가 흔히 저 서부벨트라고 합니다만은 이쪽 평양, 서울 이쪽 뭐 나주 이쪽으로 이런 쪽에 이제 군릉지에 그렇게 산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더 많이 파괴돼서 오늘날 또 그쪽이 지금 소나무가 제일 많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 활동이 왕성해지면 오히려 이제 숲을 많이 이용하니까, 가짜다 파괴를 하니까, 그래서 소나무가 늘어났다. 그런 이중적인 부분이 측면이 예,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연구자로서는 아마 굉장히 여러 면모를 다 고려해서 아마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박 선생님은 어떤 나무 제일 좋아하십니까? 자기와 인연이 있는 나무가 가장 인연이 있는 좋은 나무. 나무다. 예. 잘 모르실 나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감주 나무라고 한여름, 모감주 나무요. 한여름에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꽃이 아주 꽃대가 올라와 가지고, 제가 흔히 뭐, 황금궁궐하고도 비교를 하고, 영어로도 골든 레인 트리 이래 가지고, 골든 레인치. 황금 비 나무라고 하나요?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예쁘네요. 그 나무거든요. 근데 꽃이 예.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열매가 달리면 그걸로 또 염주를 만드는, 고급 염주를 만들었습니다. 옛날 이제 큰 스님들은 그럼 그거, 목질이 굉장히 단단한 나무 아니 모양이네요. 아니요, 열매로 아, 만듭니다. 열매로. 예, 열매가 예.
딱 염주 만들기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흔히 저 개인적으로는 모감주 나무를 제가 좋아하는 나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생님 책에 이제 역사 속에 얽혀 있는 뭔가 사연이 깃든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쭉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인상적인 나무들 몇 그루를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렇게 네.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옛날 얘기 듣듯이 하는 거죠. 경복궁에 앵두나무 많다. 네. 이게 왜 갑자기 경복궁에 많은가 했더니 선생님 글에 보니까 세종대왕이 특별히 사랑을 한 나무였다 이렇게 돼 있군요. 네, 그 이제 문종이 그 경복궁에다 일부러 자기 손수 앵두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저 세종대왕한테 갖다 바쳤는데 세종대왕께서 또 가장 즐겨하는 게 바로 문종이 직접 따다 바치는 이 앵두를 가장 즐겨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는 과일이 제일 먼저 익는 게 앵두입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앵두가 벌써 뭐 6월 달이면 익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 맛으로는 별 맛이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맛이 좋은 이런 과일로 해서 고려 말 조선조 초 때는 종묘에 천신할 때 예. 이제 제사를 올릴 때 그 과일을 꼭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일입니다만은 그걸 특별히 세종대왕께서 좋아하셨다고 해서 지금도 경복궁에 가시면 그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 바로 들어가시면 그냥 좌우로 이렇게 많이 심어놨죠. 이게 공연이 괜히 있었던 게 아니고 세종과 문종 그 부자간이겠죠. 그러니까 네, 예. 그 부자간의 사랑이 이렇게 깃들여서 이 나무가 많다 생각하면 좀 달리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 선비들의 나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사군자를 먼저 떠올리는데 매란 국죽입니다. 근데 네. 그 중에 난초나 국화는 이제 아무래도 초본이니까 예. 나무 만들면 이제 매화하고 대나무 아니겠습니까? 예. 분명히 뭐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옛 이 문헌들의 꾸준히 등장하는 건데 글쎄요. 선생님이 이제 식물학자로서 그렇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대나무하고 매화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는 꽃으로 주로 이제 우리 조선조 때는 꽃으로 많이 그게 뭐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 열매도 많이 씁니다만은 맨 첫 출발은 열매로 출발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식초를 만드는 재료로 매화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출발이 돼서 이제 뭐 사실은 이쪽 삼국시대 고려 때는 크게 매화에 대한 뭐 기록이 안 나오고 주로 저 조선조에 들어와서 그렇죠. 네. 예, 그 뭐 매화에 대한 우리 뭐 여러 가지 그림 또 시 뭐 이런 것 특히 그 태계 이황 선생은 그 매화 사랑을 아주 유명하시거든요. 예. 예. 그런 분의 이야기들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큰 굵은 대나무 생각하시는데 또 이런 손가락 굵게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화살대를 만들 때는 또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화살대 하는 게 화살대나무의 준말이거든요. 그걸 만드는데 또 쓰이는 이런 대나무 또 그 조리대라고 해서 그 조리를 만들 때 예. 쓰는 대나무 그래서 이 대나무도 우리 민족의 삶의 가운데 있던 이런 나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은 그 선비를 상징하고 학자를 상징하는 나무는 별도로였습니다. 회화나무라고 해서 회화나무요? 예, 흔히 뭐 일반 분들이 회나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나무가 이제 학자를 상징하는 이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나라 때 이제 삼정승이 그 나무 밑에 모여서 정사를 논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상징성이 있는 선비와 학자를 상징성이 있는 나무가 회화나무고요. 예. 예. 잘 정리해 나가니까 이게 공부도 되네요. 그러니까 사군자도 있고 그런데 또 선비들 지식인들이 자기를 상징한 나무로는 회나무라고 별도로 예. 존재했고 그다음에 이제
들로 산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봄철이면 정말 우리나라를 상징하듯이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그두 풍경은 뭐 한국 사람이라면 다 뇌리에 그냥 선명히 그려지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개나리 경우는 아마 학명에도 코리아라는 게 들어있다고요. 예, 그런 개나리는 사실은 숲속에 있는 나무는 아니고요. 네. 조금 이제 이렇게 뭐 마을길에 항상 보이던 거집 안에 아닙니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조금 이제 마을 뭐 동굴 따라 있다거나 예. 마을길 따라 있는 이런 나무였고요. 그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개나리는 우리 문헌에 거의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네. 이렇게 화암수록이라고 해서 뭐한끈 정도 이렇게요. 그게 나오고 그 이외에는 그 옛날에 우리 주변에 흔히 있었을 겁니다만은 애 어른들이 크게 그 나무에 그 꽃에 주목하지 않은 거죠. 신경을 안 예.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전공이 이제 국문학이어서요. 옛 문헌 관련 뭐 그렇게 방대하게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상하게 옛 전적에 개나리 한 번도 등장하는 걸못 예, 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결론은, 이게 외람된데 선생님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다가 옮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우리 선조들은 꽃을 노래할 때 이렇게 보면은 주로 그거 딱 한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매화, 네. 그다음 뭐 도리 해서 복숭아, 오얏 뭐 이렇게 그 한정이 되는데 그 이렇게 꽃이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달리 중국에서 좋아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이제 꽃을 우리가 선비들이 시를 쓰고 이랬을 따름이고 실체적 자연을 보기보다는 그렇죠. 예, 관념 저 자연 속의 자연이죠. 그대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고목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전란을 겪고 뭐 등등 했어도 많이 남아있겠지 했는데 저서에 집계된 거 보니까 13,000여 그루 정도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고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좀 굉장히 오래 이제 수명을 갖고 있는 거겠죠. 이 집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요. 그리고 느티나무가 또 제일 많다 해서 7,100그루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 느티나무에 대한 얘기도 또 필요하고요. 느티나무는 제가 느티나무의 황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산에 소나무가 제일 많고 또그 화렴수는 이제 참나무 종류가 많다 그랬는데 제일 좋은 나무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느티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우리 선조들이 그러니까 고려 이쪽 저 삼국시대 이럴 때는 사용한 나무가 지금처럼 우리가 소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조선조 이후에 이제 다른 나무가 없어져서 소나무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럴 때는 이 느티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였습니다. 네. 그 실증적인 증거가 천마총의 관제 또 여러 삼국 초기에 가야 고문에 나오는 관제 등의 느티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임금님의 관제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쓰임이 좋았다 이런 게 하나 더 방증이 되고요. 고려 때 예를 본다면은 저게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기둥이 전부 느티나무고요. 그렇군요. 예.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의 기둥의 대부분이 또 느티나무고요. 그다음에 각종 절에 이런 기둥들도 느티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건너뛰어 가지고 조선조로 들어와 보면은 조선조에는 느티나무 가지고 그렇게 기둥을 만들고 이럴 용도로 쓸 느티나무는 없어졌습니다. 그거 이제 없으니까 다 배에서 써버렸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기구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용도로 간단한 용도밖에 우리가 쓸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과학적으로 나무의 단단함이라든가 무슨 나무의 이런 무늬 같은 거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다 보면은 그 이상의 더 좋은 나무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 나무 중에
제일 재질이 좋은 나무 하면 그러니까 되는 느티나무. 목재로서는 가장 아주 훌륭한 게 느티나무군요. 예,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느티나무는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예쁜들이 그 바로 뭐 흔히 요즘 말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 나무가 그 바로 느티나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어느 시골 마을의 앞에는 그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밑에서 우리가 수백 년의 삶을 이어오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그 나무들이 또 바로 느티나무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그렇게 마을 앞에 자랄 때는 나무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아주 편안하게 퍼져 자라고 숲속에 자랄 때는 또 똑바로 자라서 나무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진 제일 좋은 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약재로 쓰이는 나무 못지않게 우리 삶에 아주 긴밀하게 영향이 있는 걸로는 역시 종이를 만드는 나무요. 모든 나무가 다 쓰이진 않고 닭나무가 주로 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닭지라고 그래서 요즘도 천장에도 바르고 하고 그러는데 닭나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사실은 문화민족이다 할수 있는 그큰 이유가 우리가 그 소위 인쇄술이 대단히 발달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럼요. 그 팔만대장경이 있고 또그 그보다 앞서서는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이 있고 이랬는데 그걸 할수 있는 그런 인쇄술이 발달할 수 있는 그 근거에는 물론 우리가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도 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활자하고 목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나무 활자를 만드는 때 가장 또 요긴하게 쓰인 나무가 회양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뭐 이런 저택이나 큰뭐 공원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뭐 오늘날은 이렇게 자그마하게 동그랗게 가꾸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제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인쇄술을 발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나무가 그 바로 회양목이라고 지금은 요만하게 그냥 저 조경수에 불과합니다만은 네. 옛날에 늘 쓰이던 나무를 제가 또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나무는 이제 그건 옛날부터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종이를 만드는 나무로서는 그 이상 더 좋은 나무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당나무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의 우리 인종 문화라고 할까요? 이걸 창달하는 데큰 역할을 한 그런 나무들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 민족사와 함께 했다 하는 나무들을 지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향나무입니다. 보니까 예, 절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옛날 귀부인들 속옷 장식 같은 데 보니까 향나무를 쭉 썼더라고요. 염주 같은 것도 향나무를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워낙 쓰임새가 많다 보니까 천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향나무는 거의 없다네요. 다들 그건 다 베어서 써서 이제 일부러 심은 그런 것들만 있다고 그러는데 향나무도 얘기거리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뇌리에 너무 익숙한 나무거든요. 향나무는 예. 우리 그 서임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들이 옛날에는 무슨 그큰저 불상을 만들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소 향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구를 만드는데 널리 쓰였던 이런 나무거든요. 그래서 향나무의 자연 분포는 사실 우리나라 동해안 울릉도 이런 쪽인데 그게 서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거의 다 베가 버리고 그 실제로 남아 있는 거는 지금은 거의 산에서는 울릉도 절벽에 붙어 있는 이런 나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뭐 울릉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화 이전 일제 강점기 그 이전만 해도 울릉도에 그 향나무가 울릉도 전체를 다 이렇게 산에 뭐 완전히 향나무로 덮여있다시피 만큼 이렇게 굉장히 그랬군요. 많은 향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해송하고는 다른 거죠. 소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예. 그러니까 향기 나는 이런 나무인데요. 그게 거의 지금 다 없어다시피 다 배다 그렇게 썼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우리가 산에서는 향나무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울릉도의 그 절벽에 있는 뭐 이런 향나무들만 지금 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예. 아니, 근데 일부러 저 조경수로 심고 그러지 않나요? 아, 우리가 흔히 심는 거는요, 예. 그 조경수로 심는 거는 순수 향나무가 아니고 일본에서 개량한 그렇습니까? 가이스카 향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좀더 뭐라고 할까요? 이런 나무 이파리 같은 게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흔히 지금 이런 공원 같은 많이 데서 볼수 있는 거예요. 예. 보시는 거는 저 가이스카 향나무라고 해서 그게 순수 제대로 된게 향나무가 아니죠. 예, 아니었군요. 좀 우리 진짜 향나무하고는 약간 다른 나무죠. 자꾸 제 개인 체험을 들어 얘기하는 예, 게, 말씀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 체험들이 분명히 나무와 함께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제 이 도시 서울에서 나서 자라서 정말 어쩌다가 시골 체험을 해봤는데, 뭐가 이렇게 이파리가 촥 이렇게 있는 봄철 나무에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조팝나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칭을 처음 들은 거예요, 생전. 근데 예. 야, 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었을까? 조팝나무라니. 또 밥태기 나무라는 것도 봤고요. 이게 다 이게 먹고 사는 거, 살기 힘들어서 생긴 이름들이 아닐까 싶은데, 국수나무라는 예, 것도 그런 있더라고요. 나무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연관이 되는 거겠죠? 예, 나무 이름이 왜 그런 이름이 생겼느냐 하는 유래를 찾는 일은 참 재밌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선조들의 삶과 연결이 됐다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먹을거리와 관계되는 네. 이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그 조팝은 그 조밥 나무가 변해가지고 조팝이 됐고요. 또 이팝은 이밥이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밥은 쌀밥이고요. 예, 저 예. 이시조선의 밥이 돼서 이제 예, 그렇게 그게 이제 이밥 나무가 이팝 나무가 됐는데 그 모양새가 마치 그런 느낌이 오는 조밥 느낌이 오고 또 쌀밥 느낌이 오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수나무 같은 거는 그 흔히 우리가 산에 가서 잘볼수 있는 나무인데 이렇게 그 가지뼈등 같은 게 마치 국수발 같은 네, 뭐 이런 맛이 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선조들이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은 이 나무를 보고 국수를 생각했을까? 예, 오늘의 우리의 풍요가 내가 저 죄스럽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적도 있습니다. 예, 조선조 그 풍속화 속에서도 이제 나무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 신윤복 그림 중에 소년 전홍이라는 그림이요. 그 그러니까 그림이 있습니다. 소년이 붉은 꽃을 꺾다. 이 배롱나무에서 일어난 풍경인 모양인데, 배롱나무가 이렇게 저 백일홍을 백일홍인 말합니다. 거죠. 예, 배롱나무가 더 이쁜데요. 이제 지금 한창 피는 나무죠. 예, 예. 그러네요. 그 이제 그거는 그 그림을 보고 저 신윤복은 우리가 태어난 연도부터 굉장히 뭐라 이런 저 자료가 없는 이런 네, 뭐 화가시거든요. 심지어 여성이었다는 예, 설까지 뭐 있을 별별설이 정도로 다 나오지 별 얘기가 않습니까, 다 그죠? 있죠. 예. 근데 그 그림의 어떤 식물을 보고 그런 걸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소년전홍 같은 거는 그걸 이제 자칫 이제 식물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꽃이 피니까 봄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배롱나무가 그러니까 지금쯤 꽃이 피니까요. 예, 저 초여름에. 7월 말쯤 이제 이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가을까지 내내 피는 이런 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림에는 꽃이 바로 피니까 우리가 계절을 짐작할 수 있고 그 위치가 적어도 이게 그 당시에 서울에는 배롱나무가 자라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남쪽에 자라니까 그 그림의 대상이 좀더 남쪽이 아니었나 뭐 이런 예. 등등의 그 그림 속에서 뭔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저서에도 또 칼럼에도 이제 언급한 금송이라는 이제 나무요. 이거는 좀 상당히 얘기거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나무 조직학을 하셔서 이런 나무 조가리를 갖고서도 이게 무슨 나무였다를 이제 파악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본래 전공이 제가 그거 하는 일입니다. 그 굉장히 그래서 신기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 백제 무령왕릉이요. 예. 어느 날 그게 발견되고 한동안 정말 저도 그 신문 기사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발견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통째로 다. 예. 아, 해방 이후에 저 최대 발굴이라고 하죠. 그때가 너무나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그 거기에 있는 그 관제 조각을 갖고서 선생님이 네. 분석을 해보니 이게 금송이다. 예. 금송은 일본에서 만난다. 예. 해서 연관 관계를 쭉 이렇게 밝히신 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금송은 이제 백제 문영왕릉이 그 백제 25대 왕인데요. 그게 이제 천여분 상태로 1971년인가 이때 발굴이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발굴이 좀저 졸속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발굴사에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으로 남아 있는 이런 왕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발굴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게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문흥왕과 왕비의 관제가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관제가 관의 예예 예, 그러니까 재료 얘기하는 거죠? 예. 그관 나무 관을 만든 그 나무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보고 와 이거 밤나무다 하고 그냥 치워버렸습니다. 그런 걸 제가 20년 뒤에 91년이가 우연히 한그 관제를 입수를 해가지고 제 이제 전공이 현미경으로 그 나무 네. 세포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금송이란 나무가 나왔는데요. 금송이란 나무로 만드는데 그건 저 밤나무는 어림없는 이야기고요. 예, 그 금송인데 그 나무는 세계적으로 일본에만 있는 나무입니다. 물론 이제 화석을 보면은 지구상에 있었는데 자꾸 밀려가가지고 일본에만 있는 이런 나무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나무 재질이 좋고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아끼고 일본 사람들도 관제로 쓰고 무슨 궁궐 지을 때도 쓰고 여러 용도로 많이 쓰는 그래서 그 나무 하면은 바로 일본을 상징하는 네. 뭐 일반 분들 그 나무를 모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예. 나무를 아는 분들은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딱 일본하고 연관이 되는 나무거든요. 운영왕이라는 그분이 현 지금 일본 왕실의 자기네들 그저 시조라고 지금 일본 저 천황이 그렇게 몇년 전에 2003년인가 바로 이야기를 했죠. 그럴 그랬나요? 만큼 예. 문영왕이 자기 왕실의 시조라고요? 예예 아, 저 황실에 일본을 치면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시조라기보다 이제 자기네들하고 관계 있는 관계가 있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게 이제 관계가 깊은 분인데 그때 일본이 우리가 좀저 백제가 더좀 위에 그 있고 당시엔 일본이 그렇죠.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이라는 거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나무를 쓰니까. 거기서 가져다가 아, 일본에서 썼다. 바쳤다. 그렇게 추정할 수 갖다 바친 있겠군요. 거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피해갈 수 없는, 그런데 약간의 논란이 생기면 좀 민감해지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벚나무예요. 지금 뭐 윤중로에 그 벚꽃 축제 또 진해 터널에 쫙, 터널이 아니죠. 맞네. 벚나무가 터널을 이룬 거죠. 거기 지나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요. 왜 정신이 아득한 느낌 그게 딱 맞더라고요. 너무나 화려한 꽃이니까. 근데 이게 일본이 이제 상징 일본을 상징한 나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전 세계 어딜 가도 벚꽃 하면 일본 연상하고 그렇습니다. 또 저도 벚꽃철 한창일 때 일본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정말 굉장하더군요. 굉장합니다. 어디나 벚 그래서 이게 뭐 꽃은 꽃일 뿐이니 우리가 화려한 이봄 벚꽃 즐기는 게 아무 문제 없고 더 이렇게 고취할 일이다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벚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아주 꾸준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뭐 제가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한 건 아닌데 제가 신문에 글도 쓰고 그랬는데 저는 벚나무는 어디까지나 일본을 대표하는 나무다. 예,
그러면 그 우리하고는 관계가 된 거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본 그렇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렇죠. 예. 일본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거는 들어온 꽃이지 우리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옛 문헌에 벚나무의 꽃을 노래한 문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벚나무는 활을 만들 때그 껍질이 약간 매끈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재료로 들어간 일종의 군수물자로밖에 우리는 쓰이지 않았다. 네. 우리 시가집에는 벚나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런 반면에 일본은 걔들 그 만요슈라고 하는 그 오래된 걔들 만엽집이요? 예, 예. 그 책에도 그게 등장할 만큼 그러니까 벌써 저 천년이 더 됐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그 은화가 있는 이런 나무인데 그거를 한때 우리가 벚나무를 좀 안심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70년대 정도 이후부터 이게 벚나무는 굉장히 많이 심기 네, 시작하는데 아파트 같은 예. 데도 다 심어요. 그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벚나무의 한 종류 중에 왕벚나무라고 있는데요. 그 벚나무가 원산지가 제주도다. 왕벚나무, 그게 일본 원산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 이제 그게 원산지가 제주도다. 제주도다, 예. 그래서 우리나무다. 우리나무니까 우리나라의 심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로수의 34%든가 제가 통계 숫자가 맞네요.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4%면 예, 굉장히 많은 수인데. 거의 다가 우리나라 가로수의 그뭐 거의 3분의 1이 벚나무로 지금 심고 있고요. 과연 어떤 나무의 원산지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거보다는 문화적인 의미가 더 크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궁화는 저쪽 그 원산지가 뭐 우리나라는 이런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저쪽 그 시리아 뭐 저쪽 하는 저 중동 쪽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국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궁화 원산은 시리아 정도로 추정되는군요. 예. 그런데 중동 이제 지역. 예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의 무궁화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든다면은 저 최치원 저 선생이 근화지향이라고 해서 그게 벌써 그 나무가 나오니까 동국이상국집이라는 시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건 우리 문화가 있으니까 제가 예? 실제 우리가 뭐 국화로 된 거는 100년 남짓하지만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나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건데 벚나무를 심는 이유는 원산지가 제주도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비관적인 견해인지 몰라도 이런 거를 좀 문제로 산다기보다 뭔가 좀 이렇게 꺼내기에는 좀 때가 늦어 버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현재 벚나무입니다. 아, 그저 조사를 하면요. 그래서 이미 지금 그냥 한 30년 동안에 동화가 된 완전히 이제 거군요. 완전히 동화되는데 제가 이제 예.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이 심지 말고 우리 또 역사 문화가 있는 유적지에는 좀 심지 마라. 네.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데도 좀 고려해 볼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서 좀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게요. 문화가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상품 어떤 거에라도 가령 벚꽃을 장식으로 화려하게 그리면 그건 일본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해도 그건 안 돼요. 예.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벚꽃이 이렇게 화려하면 그건 일본이거든요. 예. 바로 이어서 그냥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에게 이제 나무는 그냥 우리 일반 사람이 보는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적인 이해와 식견, 그리고 특별한 애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도대체 우리 삶에서 나무란 뭔지, 어떤 의미화되는 그런 말씀을 좀 마감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 단군 신화의 그 단군이라는 그단 자체가 그게 바로 나무거든요. 네. 그게 그 이제 박달나무가요? 예, 저 박달나무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들 합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는 민족의 출발이 바로 나무에서 시작됐고 또 옛날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 우리 5천 년 역사의 현장 목격자다. 아울러서 모든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드디스크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던 나무, 지금도 우리가 또 나무와 떠나서는 살수 없는 게 바로 또 우리 오늘날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나무와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봅니다. 네, 오늘 한 시간 아주 즐겁게 얘기 아,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무에 새겨진 우리 선조들의 삶이며 역사를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나무라는 게요, 자기 몸에다가 해마다 그 삶의 이력을 새겨놓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흔적이 새겨지죠. 또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이로운지는 뭐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무를 다시 보게 됩니다. 쳐다보면 그 속에서 온갖 상념들이 떠오릅니다. 아마 가로수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모든 것이 마치 아까 박 교수님 말씀처럼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듯이 기록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의 또 다른 얼굴, 나무. 오늘 꼼꼼히 여러 구를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재밌으셨는지요? 오늘 시간 마감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